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하혁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혁신은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준다고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 비로소 혁신이 일어났다고 과학저술가 스티브 존슨은 말했는데요. 오늘은 대전광역시 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박상우 센터장을 만나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서는 그의 삶과 철학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시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돕는 대전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스스로 깨닫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시대를 함께 만드는 박상우 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척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허락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대담에 앞서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센터장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 코로나19로 다들 힘드시겠지만 충분히 코로나19 이길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잠시 멈춤,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사회 안전망이 되어서 행복한 그날을 꿈꾸면서 좀 더 힘내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요즘 코로나가 조금 더 숫자가 높아져요. 하루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아유, 우리 이제 즐거운 명절 다가오는데 이 서로 가족 간에 그냥 영상통화나 하고 못 만나면 걱정될 것 같은데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네, 그래야겠습니다. 네. 지금 맡고 계신 그 기관의 이름이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좀 낯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오늘 미리 공부 좀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단어 있는 사회적 자본이 뭔지 이거부터 공부를 해야 그걸 지원하는 곳이구나 할 텐데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사회적 자본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 힘드시다고 그러시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보이지 않는 제3의 자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힘, 어떻게 보면 호혜, 연대, 또 규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빈곤의 시대 또는 자유가 좀 억압되던 그러한 시대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간의 불신, 또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막대한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제 성장 일변도의 사회에서 조금 더 성숙된 그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어떤 사회적 역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하는데 일단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뭐 물건을 생산한다. 뭐 이러면 이제 그 원자재 같은 게 있을 거고, 그거 뭐 그거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고, 그거 만들려면 기계 뭐 이런 장치가 필요할 거고, 사람이 힘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건 이제 보이는 자본들인데, 근데 그게 이제 안 보인다.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마을이 두 마을이 있는데 어떤 마을은 사람들 간에 대면대면하고 별로 서로 유대되고 쉽지 않아. 근데 어떤 동네는 물론 뭐 리더가 똑똑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하자면 서로 막 발벗고 나가서 협도 잘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쪽은 사회적 자본이 좀 취약하고 후자는 사회적 자본이 좀 풍부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축적되어 있지 않은 곳들은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발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또는 뭐 정부에서 똑같은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후자의 마을은 신속하게 빨리 될 거고 여기는 세월이 좀 걸리고 천천히 성과도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네 맞습니다. 편하게 쉽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는 그럼 도대체 뭐 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요즘 뭐 사회적 경제, 네. 또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도시 재생, 뭐 네.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내면에는 사실은 신뢰와 협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좀 전에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또 사회적 유대감, 또 심리적 어떤 유대감이 그 안에 네. 분명히 있어야 그렇죠. 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공동체를 복원한다거나 또 사회적 경제를 확장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회적 자본이 얼마만큼 형성되어 있고 얼마만큼 축적되어 있느냐 뭐 이러한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조금 더 확충되어 갈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주민들의 어떤 마을 자치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는 1,000개의 시민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최종적인 어떤 지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들을 이루어진 일하고 있습니다. 1,000개의 마을. 예, 1,000개의 시민 공동체. 제가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소개를 지금 하셨지만 그렇지만 제가 한번 쉽게 한번 더 그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스스로 깨닫고 네.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시대를 같이 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몇 대세요? 이번에 센터장 네, 3대세요? 4대째입니다. 4대십니까? 네. 이거 언제 만들어졌죠? 2013년도 10월 예. 13년에 만들어서 이제 4대 센터장이 되셨어요. 그럼 지금 이 홈페이지에 있는 이거 스스로 깨닫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시대를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한 100이라고 보면 지금 해가고 있는 과정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반 이상을 했나요? 아직도 10 정도. 예. 주민 예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또 참여하고 실천한다는 것이 사실은 하루 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아직 확실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요. 최근에 대전시에서 이제 이게 이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의 일과 맞물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리빙랩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뭐 이뿐만 아니라 또 대학, 시민단체, 뭐 기업 이런 데서 다 참여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도 참여하겠죠. 예, 네. 지금 당연히 참여하고 있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네. 지난 6월 25일 날 한 60여 개 예, 민간 산학연 예, 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예, 발족을 했습니다. 리빙랩. 근데 이제 리빙랩이라고 하니까 그 영어인데 우리말로 뭐 생활 실험실 뭐 이렇게 해도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아무튼 생활 실험실 개념의 사회혁신 방식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떻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생활 실험실이 가장 가까운 그 번역이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혁신적 그 사회혁신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민 누구나 연구자가 될 수 있고 또 마을 어디나 그 실험실이 될 수 있는 결국은 그 우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공공과 또 전문가 또 주민들이 함께 모여져서 그 어떤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것을 함께 실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불법 주정차의 문제라든지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또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게 되어졌다면 이것들을 조금 더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을마다 조금씩 처한 상황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직 개발이 잘 안 돼가지고 낙후되어 있는 동네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번듯하게 잘 가꿔져가지고 뭐 아파트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그 동네 문제점들이 네. 좀 다르겠죠. 네. 근데 그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려면 잘 안 돼. 그러면 네. 이제 아까 얘기한 전문가 네, 대학이나 뭐 연구기관이나 네. 또는 뭐 조금 그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해. 그런데 뭐 기업에서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네. 이래가지고 그걸 해결하면은 그게 이제 리빙랩 활동의 성과로 되는 네. 거예요. 저도 대학에 있었으니까 교수님들 되게 연구실을 랩이라고 불러요. 네. 다 이제 실험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류를 위한 또는 뭐 새로운 뭐 과학의 진리를 탐구하고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내면 논문도 발표하고 뭐 이런데 그 랩 정신이 이제 여기 네. 동네에서 네. 리빙 랩으로 되는 거군요. 그러면 리빙랩을 위한 또 우리 지원센터, 사격자원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 우선은 리빙랩 사업의 앞에다가 이제 마을을 붙여서요. 저희는 이제 마을 리빙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을 실험실이라고도 네.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은 리빙랩은 기술 혁신 중심의 리빙랩이 있고 또 사회 혁신 중심의 리빙랩이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좀 사회 혁신 리빙랩에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마을 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 주민 스스로 발굴된 그 의제를 가지고 그 주민들이 함께 그 전문가들과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좀 돕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또 공론장을 또 만들고 그리고 마을 조사를 주민들이 함께 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아이디어를 또 도출하고 거기에 이제 전문적으로 그걸 한번 실험해보는 뭐 이런 과정. 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 운영비를 조금씩 이제 그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위해서 한 2천만 원 정도의 해결 비용들을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5곳 정도 사업들을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 마을에 공동체가 형성, 그러니까 무슨 뭐 모임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맞습니다. 아, 우리 동네에 요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네. 뭔가 나타나겠고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네. 뭐 동사무소도 있고 뭐 다 행정기관도 있지만은 그 전문가들을 연결해주고 또 뭐 이렇게 저기 행정기관도 연결해주시고 그런 일을 저기 사격자원 지원센터에 의뢰하면은 네. 이렇게 연결해 주니까 네. 그리고 또 자그마한 또 비용도 도와주니까 네. 아 훨씬 좋겠구나. 근데 이제 많은 마을에 다 지원할 수는 없겠고 네 공모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는 거. 네. 아 그래 예산이 풍부하면 더 많은 지원들을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그 마을에 모여 있는 주민들 자치적인 어떤 모임 이런 것이 요즘 보니까 이 동네 뭐 시내에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 네. 뭐 하는데 그게 주민자치회라는 거군요. 네. 네. 아 그래.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드는데 우리 사회적 자본지원센터에서도 일단 이걸 만들고. 지원하는데 큰일을 할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예, 그 주민자치회가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네. 있죠. 네. 사실은 이제 99년도인가에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 동사무소를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그 자문기구 형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다 만들어. 오래된 얘기죠. 예, 줬었잖아요. 예. 이게 드디어 한 20년 이후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의 직무 대표 기구로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예, 전환되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이 주민자치의 설치 조항이 갑자기 또 빠져버렸는데요. 여하튼 그래도 전국에 한 800개의 읍면동이 다 주민자치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마을계획 수립 사업을 통해서 이런 주민자치의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주민자치에는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신 분들이 그 추첨제 방식으로 그 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자치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또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마을계획 수립을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어떤 공론장을 만들도록 하고요. 또 마을 의제들을 또 개발하도록 하고 그 마을 의제의 우선순위를 마을 총회를 통해서 또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똑같은 과정으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마을 주민분들 3명 이상만 모이면 한번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장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뭐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뭐 이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요. 주민들의 어떤 자생 조직으로서의 활동 경험들을 좀 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네. 바뀌고 거기에 이제 옛날에 동장 하시던 분이 이제 뭐 센터장 같이 이렇게 되셨구나. 물론 지자체에서 그 임명돼서 이렇게 발령받은 분이지만 거기 있는 공무원들도 주민자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됐군요. 물론 일본 뭐 증명서니 뭐 이런 세금 뭐 이런 문제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또 이제 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일에 또 이제 나서고 있군요. 그것을 또 지도하는 곳이 여기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군요. 지도는 아니고요.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시게 될까요? 어떻게 주민자치 위원이 되고 위원이 된 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 옛날 동사무소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 안 하면 못 하잖아요. 조금 빠른 지역들 조금 앞서 나가는 지역들은요. 동장님 그 면장님도 공모제 방식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지역들도 지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리가 줄어. 또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식이 또 바뀌고 있구나.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낯설어하고 참여가 좀 뭐 선뜻 용기를 못 내는 이런 분들이 많은 동네는 공동체 경험이 좀 약하니까. 이런 동네는 좀 답답하잖아요. 가면 어떻게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중간 지원 활동가라고 하는 구별지기를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는 이제 대전시 전체 광역센터를 지금 전체의 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중간 지원 활동가를 통해서 그러한 동기 유발이나 또 못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채워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구를 제외하고 4개 자치구에 그 공동체 지원센터가 다 설립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도 또 많은 지원들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욱이 대전이 더 아름다운 것은 구죽동하고 월평동에는 마을 단위의 또 공채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경험들을 쭉 해오셨던 그런 활동가분들이 그 대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또 마을 활동가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추진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협력자 또 조력자 하실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한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가가지고 막 우리 이런 거 합시다 하고 나섰는데 나머지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 미친 사람 아니요 뭐 왜 저렇게 떠들고 댕겨 이러면은 이게 깨지잖아요. 그 처음에 이렇게 설득하고 접근할 때 참
참 중요하겠다. 근데 그런 교육도 그러면 여기서 좀 시켜주나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일상적으로 공동체 이제 역량 강화 네. 사업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마을을 바라보는 눈, 또 함께 살아가는 이 방식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 교육들까지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마을 공동체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좀 더 쓰라고 그래. 근데 어떤 좀 답답한 사람이 나 하고 싶은 사람인데 물론 뭐 주민자치 센터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또 전문가인 대전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에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럼 여기다 어떻게 연락을 하고 하면 도움이 되나요? 예,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그 늘 예, 상담을 받고 있고요. 예, 그 더 중요한 것은 하여간 조금 앞서가시는 분들이 열 걸음을 걸어가시려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마을이라고 하는 것, 또 공동체라는 것은 조금은 더디지만 함께 한 분씩 두 분씩 나가시는 게, 두 걸음씩 나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의 또 다름들을 인정하는 방법들,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이 되어지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옛날 농사를 짓던 저희들이 막 클 때, 그때는 예를 들면, 구정이다. 이렇게 지금 그때는 설날이지. 그런 모든 어른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마을 촌장님 같은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다 함께 모이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공동체인데 지금은 너무 삶이 각박해져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그거를 복원시키고 그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네,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이미 예, 마을은 이미 형성되어져 있고요. 그 마을 안에 그 깨진 그 공동체성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간에 활동가들이 또 있고 그분들하고는 이 센터하고는 계속 네트워크 연결돼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기적으로. 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주민자치 이런 거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네. 그건 되게 주민자치 센터에서 만들어주나요? 공유 공간 같은 걸?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시민 공유 공간이라고 해서 대전에서는 벌써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달라도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그 공간 조성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얘기할 때는 마을의 거점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 마을을 가꾸고 또 거기서 일할 사람을 또 키우고 그러면서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시민들의 놀장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어르신이나 누구나 손쉽게 와서 그러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필요한 건데요. 그러한 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대전의 시민 공유 공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덜 사용되는 공간을 시에서 구매해서 거기를 꾸며주나요? 뭐 현재는 구매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만약에 관에서 행정에서 갖고 있는 유효 공간이라면 다시 시민들 그 리모델링을 해서요 시민들의 공간으로 전환들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간일지라도 마을에서 어떤 시민들과 함께 쓰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걸 다시 리모델링하는 뭐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잘 되어 있는 마을이 있거나. 네. 아직 시작도 안 한 말이 있고 그렇겠네요. 그럼. 네. 몇 건이 다 다르니까. 네. 올해도 한 18곳 정도 해서요. 민선 7기 동안에 그 30곳의 그 공유 공간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화제를 바꿔가지고 센터장님 그동안의 삶의 여정과 왜 이런 일에 이렇게 열정을 다하게 됐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작진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센터장님 스스로를
공공 건달이라고 이렇게 소개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운동부터 그 또 대한운동의 어떤 사회적 경제, 또 마을 만들기, 예, 그리고 또 생활정치 영역까지 예, 또 그 중앙정부하고도 이제 많은 사업을 같이 해봤고요. 예, 광역시도, 또 기초시군구, 그다음에 마을 단위에서까지 막 여러 일들을 좀 들락날락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사실은 오지라퍼 같은 역할들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긴 별명인 것 같고요. 그 무언가를 사실은 조금 만들어 놓고 좀 떠나는 형태의 일들을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좀 안정적인 자리를 좀 쫓기보다는 좀 새로운 것을 찾아 좀 떠다니는 뭐 이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좀 돈은 못 벌면서 일만 벌리고 다니는 예 그래서 공공건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실속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일보다 지역의 현안 이런 걸 좀 해결하려고 앞장서 나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시민 현장에서 쭉 활동했던 이력들을 우리 저 작가님이 조사를 했나 보니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간사도 하시고 사무장도 하시고 경실련 정책실장도 하시고 참여자치 시민연대 기획장 시민사회연구소 사무처장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 범국민운동 참여예산제 정말 약방의 감수처럼 사회 문제에는 발을 안 들이 데가 없네. 다 하셨네. 그러니까. 예. 공공건달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것 같습니다. 총선연대나 뭐 정치개혁운동부터 시작해서요. 의정감시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뭐 그러면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계된 예. 업무 또 대전시의 어떤 시군구 운영에 대한 거, 네. 그 다음에 대덕구였던 참여예산제, 네. 에, 그리고 의정비의 어떤 심의 기준 마련이나 뭐 이런 역할들을 당시에 좀 많이 해왔던 것 같고요. 더 재미났던 것은 이제 지역의 소담론을 형성하는 연구소 활동도 참 재미났던 것 같고요. 또 마을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라든지 이런 주민운동으로 다시 전환을 했던 것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때 참 많은 시민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센터장님이 쭉 활동하는 거를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아 굉장히 도움이 되네 이렇게 할 테지만 아 맨날 왜 우리 일을 가지고 저렇게 트집 잡고 막 못 살겠구나 하는 사람은 불편할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느꼈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여러모로 그 합리적인 비판, 그 다음에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주민의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저는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들, 그러니까 지금은 협치의 도시대이다 보니까요. 함께 그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다 그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불편은 최근에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많은 분들과 요즘 교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대전 토박이로 알고 있는데 순간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운동으로 그 자리를 옮기셨어요? 네. 아니, 어떤 일 때문에 그러셨어요? 일단은 너무 늦은 결혼에 또 늦은 출산 있어서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주말부부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그 미안함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애드보커시 운동이라고 하죠. 그 NGO의 어떤 권력 감시, 그 시민을 대변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중심이었는데요. 그 2008년도 또 2016년도 그 촛불집회의 양상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정말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지고 있구나. 아, 시민 스스로 시민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러한 여러 변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저 역시도 새로운 사회운동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조금은 작은 마을, 농촌에 들어가서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 어디로 가셨어요, 구체적으로? 충남 홍성으로. 홍성에 예, 가셨어요? 예, 홍성으로 갔고요. 몇 호가 있었어요, 원래? 그때 이제 저희 처가댁이 예, 다 예, 홍성에 있었고요. 예, 충남 도청이 오기 전에 가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가분들은 원래 거기 있었지만 예. 예, 센터장님은 가서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뭘 하려면은 예, 소개도 하고 예,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잘 됐어요? 그래도 이제 그 지금은 기촌귀농이 그냥 적은 고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귀농귀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사실은 겪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는 이제 처가가 예, 그쪽 예, 고향이었기 때문에요. 예, 굉장히 그 뭐 동네 어르신도 다 반겨주시고 예, 편안하게 일단 귀촌을 하셨고 못한 예. 짓이 예, 기촌을 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활동가인도 충남 지역에 사실 것 같은데 네. 기촌 말고 그 농사진 거 말고 예. 어떤 일 하셨어요? 예, 농사 또 갖고 있던 예. 그 욕망이 있으니까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 이제 배우고 익힌 네. 것들을 이제 구현해 보는 또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올렸던 것처럼요. 그 네. 새로운 대안 운동으로서 그러니까 그 마을 단위형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해서요. 그 마을 활력소라는 것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충남의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뭐 정책과 또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충남의 15개 시골에 이제 사회적 경제를 도울 수 있는 민간 네트워크 조직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좀 했고요. 충남 시민재단이나 이제 공익활동 지원센터 뭐 이런 활동도 함께 이렇게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전과 인접해 있는 금산군 지역의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마지막 일을 좀 했고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더라도 그 마을 단위 현장까지 내려오면 이게 약간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 또 광역시도 그다음에 기초시군 이 어떻게 이런 정책들이 전달이 되어지고 있고 이것도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금산군을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사업을 좀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 가만히 있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뭔가 찾아내고 네. 물건을 이제 문제를 만들고 해서 그걸 해결하는 거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에 항상 거의 네. 본능 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도나 군에 나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하면 많이 찾아가셨겠네. 뭐 같이 하여간 그러니까, 고민하다 보면 뭐 혼자는 안 되니까. 예.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건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 올해 5월 달에 이제 아까 금산 마을 가꾸기 하는 일을 하시다가. 대전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센터장을 오셨는데 아니 이거 금산에서 또 잘 하시는데 왜 또 대전으로 갑자기 오셨어요? 예, 그 계속 거기서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를 좀 키워준 사실은 대전 지역이라는 곳에 빚짐도 사실은 조금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대전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이 대전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사실은 해왔었다고 저는 이제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크고 작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도 좀 들려왔고요. 더
크게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됐던 것은 그 일하고 있는 동료 또 후배 활동가들이 좀 마음을 좀 동하게 만든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여하튼 이러한 공공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후배들 또 이것을 이어나갈 또 우리 그 세대들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약간은 조금 그 좀 서툴고 또 행정적으로 좀 미숙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큰 틀이 닫혀서는 안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요. 혹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한번 오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잠시 이렇게 대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충남 지역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씨를 뿌려놓고 이제 대전으로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셨군요. 근데 이제 옛날 그 활동하면서 이렇게 맺었던 인연들이 여기 많이 계시구나. 예,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대전광역 사회적 자본지원센터가 훌륭한 뜻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하다가 조금 이렇게 주춤하는 것 같으니까 더 훌륭한 분을 좀 모셔오자 해가지고 막 후배들이 연결했고. 아이고,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잘 오셨어요. 네, 그렇고. 오래 했으면 이제 한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대전에서 그동안 또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그렇게 낯설진 않을 것 같고, 센터장을 맡으시면서, 아, 이게 나한테 주어진 어떤, 뭐, 하늘의 뜻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 사명감 같은 게 있으십니까? 뭐, 하늘의 뜻이라고까지는 안 보고요.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어디서 사실 일하든지 그 주인이 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후배 활동가들이 그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돕는 일이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것을 좀 확신하게 이렇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는 이제 열심히 하기보다는 좀 제대로 왜 사회적 자본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러한 그 개인의 어떤 미션 뭐 이런 비전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그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회상할 때 아 그때 박상호 센터장님이 참 우리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고마웠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갖도록 아마 갖겠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고 보니까 아유 참 훌륭하십니다. 아유 현 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때 100대 과제 국정 과제 이렇게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년 흘렀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직접 간접 뭐, 많은 도움을 정책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이루려고 만 했겠는데,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 어때요? 그 정부 출범할 때하고 지금하고. 네. 우선은 이제 전국 어디서나 이 공동체 활동이 지금 일상화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또, 사회적 경제 영역도 상당히 많이 확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마다 이제 뭐 상향식, 주민주도, 뭐 이러한 지침들이 이제 일반화되어져 온 것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고요. 또 행정도 여전히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그러니까 같이 좀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협치의 자세 이런 것도 아직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사회가 성숙되어지는 것만큼 민간의 역량도 더 커져가야 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요. 민간이나 행정이나 다 같이 큰 숙제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회적 자본,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소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겠고 4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짧을 것 같고요. 옆으로 조금 예, 세월이 가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표현을 아까 하셨는데 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그 조직을 개발하고 또 이 시민사회 활동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충원이랄까 아니면 뭐 이런 걸 있을까요? 2010년도 아마 초쯤에 그 뭐 신문사 기고했던 글이 좀 유효할 듯 싶은데요. 예, 방송 그 용어가 아닌지라 그 다른 용어로 좀 대체를 하면 중간 지원 조직이 잘못하면 정말 중간만 지향하는 조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간 지원 조직이 잘못하면 전부 다 하려고 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경계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여전히 하여간 이런 것들만 잘 경계한다면 민간과 행정 또 민간과 민간을 그 서로 중개하고 또 연결하고 촉진하는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마을살이나 사람살이가 거의 그 삶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 또 공동체 활동 지원, 또 도시재생, 주민자치 이러한 그 정책이 각 영역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융합시키는 이러한 좀 중간 지원 조직 이것이 제2의 도약 단계가 아닌가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럼 대전시 사회자본지원센터에서는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을 키우고 또 그분들을 계속 이렇게 수시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이러면서 아까 같이 좀 이렇게 다른 규범에서 조금 어긋나는 행동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다른 영역의 그 중간 지원 조직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남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을 공동체도 그렇고 일을 하다 보면 조그만 조직에서 다 그런데 개인의 욕망과 욕구와 그 공동체의 욕구가 좀 다를 때가 많아요. 뭐 한 70%는 좋아하는데 한 30%는 왜 그거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이 갈등이 그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잖아요. 뭐 70%는 과반이 넘었어 그냥 해 이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사실은 그 어느 마을이나 어느 사회나 사실은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같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를 다시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수결의 원칙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소수자의 그 의견도 계속 수용하는 결국은 서로가 변화되어지는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결국 이제 수기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름을 인정하고 계속된 토론 변화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생긴다면 그것조차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경우는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행복지수를 쭉 산정을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못 본 것 같은데 일본에서 행복지수를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그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근데 수년째 1등, 2등을 하는 동네가 후쿠이라고 하는 동네더라고요. 후쿠이시. 그 마을에 제가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시키는 그 공동체도
비슷한 개념으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해요. 주부도 일하고 다 전업주부 다 일을 해. 그리고 청년들도 돌아와.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리 우리나라도 그런 그 행복 지수 같은 거를 좀 개발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런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좀 자극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그 사회지표 개발, 사회지표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지수라는 게 사실은 좀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 총행복. 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행복지수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대전도 올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사회지표의 어떤 그 지수로서 공채지수를 조금 더 지금 연구해 볼 계획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UN에서도 각국의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 그 지표도 뭐 참고할 만하고 또 일본의 지표도 참고할 만한데 근데 사실 그게 다 객관적 지표잖아요. 네. 근데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과 또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뭐 객관적 지표가 떨어지더라도 스스로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 그러면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런 참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센터장의 역할이 크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께 꿈꾸시는 우리 지역 공동체의 미래의 모습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을 겸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개인적으로 하여간 그 파라다이스는 없다고 생각을 사실을 합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한 마을 뭐 이런 마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고 그 나와 내 아이들이 살고 있는 또 그 아이들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을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노력하고 또 변화하고 또 실천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네. 미래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일 벌리지 않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건달 있지만 건달 생활을 청산하시고 하지만 이제 다음 세대의 어떤 활동가들을 위한 그 연수원이나 또 이를 위한 그 좀 네트워크형 지역재단, 뭐 이런 시민재단 이런 것들이 좀 지역에 생겨난다면 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고민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임기가 몇 년이에요? 민간이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3년 이탁인데요. 저는 이제 도중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한 1년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태고요. 아니, 다시 올해 취임하셨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 기한은 있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재이탁을 받으면 또 3년이라는 기한. 중간에 오셨구나. 네. 그럼 이렇게 정규직을 하신 게 오랜만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데 다 정규직들. 정규직 했었어요? 예, 하군데, 정규직을 하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 나옴. 알았습니다. 나는 처음 정규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과 마무리 인사 이렇게 더불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그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힘으로 보다 나은 행복한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사회, 국가 뭐 다 마찬가지지만 꿈꾸는 게 정말 지금 말씀하신 분들처럼 행복한 공동체, 예. 행복한 마을. 근데 이런 걸 위해서 중요한 것이 사회적 신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본을 모으고 막중하고 또 지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큰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신 우리 센터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대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송하영의 사람과 세상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적 어떤 여건들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나타나는 현상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좀 색은 좀 달라도 그 매 한 가지가 아니겠느냐. 조금 더 마을 공동체가 좀 활성화되어서 앞서 나가는 그런 자치 요구가 좀 있을 수는 있고요. 다만 그런 것이 씨앗 단계 또 새싹 단계 열매 단계로 이렇게 좀 확장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선도적인 그런 자치구를 보면 그 마을 공동체 활동과 그 사회적 경제 또 주민 자치에 등에 그 달리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융합해서 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가 조금 더 선도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이런 쪽은 그 단체장님들의 그 의지도 그렇겠죠. 한몫을 좀 하고 그렇겠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것은 뭐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하고는 사실은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고 보여진다면 좀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주민자치를 조금 더 함께 모든 자치구에서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